반갑습니다. 네. 먼저 주지훈 전유미 씨께 질문인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로맨스 이루어지게 됐는데 주지훈 씨는 궁 이후로 18년 만이시고 또 전유미 씨는 연애의 말견 이후로 10년 만이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놓고 하게 된 계기나 소감 궁금하고 서로 호흡 맞추시면서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는 김비서가 왜 이럴까 황혼 등 TVN에서 소극행을 시키셨는데 올해 TVN 토요일 드라마는 눈물의 여왕 졸업 뭐 엄청나 정년이까지 화제작이 된 것 탄생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부담감이나 각오 목표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주지훈 씨, 진짜 석재와 윤지원도 18년 만에 만나잖아요. 근데 주지훈 씨는 18년 만에 지금 로맨틱 코미디로 돌아왔습니다. 선택한 이유, 소감. 네. 소감은 이게 보니까 그런 의견들 많으시더라고요. 항의하나도 있고, 뭐 결혼 전화도 있고, 뭐 키친도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그 작품을 좋아하는데 로코가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냐.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서는 조금 더 장르를 세분화해놨거든요. 근데 뭐 키친이나 결혼은 제 캐릭터와 제 상황에서는 저는 그 로맨틱 코미디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걸 하기에는 법정물에 이제 멜로가 섞여 있는 거고 이렇게 정말 장르 자체가 로맨틱 코미디라는 장르를 앞세운 작품 저는 어떻게 보면 궁이랑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끼리는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작품을 찍으면서 저도 연기를 꽤 오래 했는데 되게 신기한 기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런가 했더니 궁은 생각해보니까 판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없는 입헌군 주제라는 설정과 제가 왕자인 막 그런 것들 설정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좀 뭐랄까 아주 리얼리티한 감정 일상에 발을 들여놓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우리 사랑의 영화를 찍으면서 정말 그냥 일상에 발을 들여놓은 느낌 그리고 제가 좀 뭐 이사장이라는 설정이 있긴 하지만 윤지원을 저의 공간으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제가 학교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라는 공간이 우리가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일상적인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에피소드들도 그래서 제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된 이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경기도 안 좋고 막 겨울이고 이런 데 드라마 봤을 때 제가 그때 이야기가 엄청나게 막 무슨 뭐 스케이크 막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아까 말한 것처럼 일상적이고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되게 밑에 있고 그런 감정들이 관객분들이 일 끝나고 집에 오시던 아니면 뭐 그게 사랑이던 가족이든 그냥 누군가는 음료, 누군가는 맥주, 누군가는 뭐 까까 이렇게 하면서 위트 있게 그냥 같이 호흡하면서 웃으면서 편하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루 바쁘게 보내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따뜻한 로코의 탄생입니다. 정유미 씨도 지금 10년 만에 로맨스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는데 그 계기를 좀 여쭐까요? 네, 벌써 10년이 흘러서 10년 만에 또 로맨틱 코미디라는 어떤 루프를 두는 이런 장르의 드라마를 하게 됐는데 감독님 대본 봤을 때 일단 재밌었고요. 그리고 감독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드라마 만들고 싶냐고 제가 처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어떻게 지내고 싶으시냐 이 촬영하면서 그래서 촬영하는 동안 힐링하고 싶다고 힘드시긴 했는데 처음에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저도 많이 동의가 됐고 저도 오랜만에 좀 일상적이고 편안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쉽지는 않았지만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두 분이 또 오랜만에 함께 만나는 그 로맨틱 코미디이기 때문에 지금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기고 있는데 두 분의 호흡은 어땠나요, 주윤 씨? 재밌었어요. 정말 현장에서도 아무래도 저희가 나이 차이도 거의 안 나고 근데 뭐 존댓말을 하긴 하지만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해지면서 뭐 대기 시간도 그렇고 좀 툭탁툭탁 티키타카도 있고 그런 뭐랄까 좀 비슷했던 것 같아. 저 모습과. 석지원, 윤지원, 유미 씨도. 저는 이제 지윤 씨가 나오는 영화 재밌게 보고 있었고요. 강희재 연기한 캐릭터들을 되게 인상.
먼저 캐스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한다고 했을 때 되게 설렜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시작한 이 드라마가 이제 다른 이제 감독님 포함해서 많은 스태프분들 도움 받아서 이제 열심히 촬영했고, 이제 방영이 될 때는, 방영이 시작이 될 때는 아마 편집과 이제 좋은 음악들이 저희의 어떤 케미를 또 도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저 또한 방송이 기다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아, 좋습니다. 자, 감독님. 지금 TVN 주말 드라마가 대거 흥행을 이뤄내면서 또 어제.